자,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배웠어요. 네.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했었죠. 네. 이런 재료 모으는 방법이 리스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네. 중에서 딕셔너리, 투플 이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튜플은 네. 리스트랑 거의 같아요.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리스트는 그 저장된 값을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네. 튜플은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리스트처럼 숫자형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또 저장할 수도 있고 튜플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자료형이든 함께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데 바꾸고 싶지 않은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스트 번호는 튜플을 사용합니다. 리스트는 대괄호와 콤마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튜플은 소괄호, 동그란 가로, 그리고 콤마를 사용해서 값들을 구분을 해요. 소괄호를 안 써도 돼요. 소괄호 안 쓰고 값들 사이에 콤마로만 구분을 해도 튜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보면은 myTuple1에다가는 소괄호만 이렇게 했죠. 네. 얘는 빈 튜플을 만든 거예요.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튜플을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튜플이겠죠. 네. 숫자, 콤마, 숫자, 콤마, 숫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자열도 들어있고요. 숫자도 들어있고 여러 개의 값이 여러 개의 자료형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소괄호를 쓰지 않았죠. 네. 소괄호 없이 그냥 콤마로만 구분을 해도 얘는 자동으로 튜플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튜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값이 한 개인 튜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콤마를 같이 써줘야 돼요. 콤마랑 이 코드에서 네. 보시면요. 1하고 얘를 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을 네.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괄호만 이렇게 딱 씌웠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요. 그냥 1이 돼요. 정수 1이 되는 거예요. 네. 타입이라는 함수는 타입 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자료형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타입 myprint를 print라니까 myint를 print라니까 class int라고 나오죠. 네. 뭐 class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int라는 것은 integer의 줄임말이고요. integer는 정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 괄호 한개이 네. myint가 정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myTuple에다가는 소괄호 1 콤마를 뒤에다 넣어줬어요. 네. 값이 한 개인데. 그 다음에 얘 타입을 보니까 클래스 튜플이라고 나오죠. 네. 얘는 튜플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끼리 연산을 할 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을 때, 소괄호를 써요. 괄호를 맞아요. 쓰고 하게 되면은,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해요? 밖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요? 안에. 안에 있는 걸 먼저 네. 계산하죠. 네. 그 우선순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소괄호인데, 파이썬에서 또 마찬가지로 소괄호를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1, 콤마 없이 그냥 소괄호를 치게 되면 네. 그냥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얘를 투플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으면 네. 뒤에 콤마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